이재명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대차 3법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가족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을 낳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와 장식품 밀반입 의혹을 받는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시민단체 고발로 나란히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발표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신임 수사관 2명도 임용을 포기하는 등 시작부터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징후범죄가 폭행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벽돌에 망치가 동원되는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시아계 아빠의 폭행이 벌어져 유모차에 탄 아기가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민주당 의원을 만나 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 논란에 침묵하는 것을 두고 성역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말리한 여성이 아홉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기는 0.5에서 1kg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그제 다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어서 김이 빠질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도덕성 논란으로 의외로 청문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역시 여러 가지 날선 질문들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잘 안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과한다,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 김부겸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안다며 시작부터 몸을 낮췄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두고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시장에 혼란을 준 게 맞습니다만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서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 원을 돌파한 뒤에도 계속 오름세고 순수 전세 비중은 65.9%로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젊은 층의 여러 상처를 줘 안타깝다고 했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선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김 후보자 가족이 특혜성 라임 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추궁하자 사위나 이 딸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죠. 김 후보자는 왜 특혜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여당 의원이 감싸는 도중에 야당 의원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질문이 우습다니요. 김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 행안부 장관 시절 강원 산불 현장 기념사진, 지난해 수해 당시 지지자들과의 술자리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며 사과했습니다.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관련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내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박준영, 임혜숙 두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습니다.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경찰은 처사. 박 후보자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장식품을 세금도 내지 않고 영국에서 들여온 것은 관세법 위반. 임 후보자가 공무 출장에 가족들을 대동한 것은 국고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청와대를 향한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임 후보자와 함께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 모두를 부적격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정의당은 박, 임, 두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후보, 해양수산부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야당의 반발에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당이 일방 소집했던 국토위, 과방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 국민의힘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온다면 국민의당, 정의당과 협의해 정부 독주에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당 내 분위기도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청와대 일방 통행이 여권 전체에 가져올 부담이 아무래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였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만만치 않고 다 안고 가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의 달라진 행보에도 그래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기류는 조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단독 청문 보고서 채택 대신 야당과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는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밀어붙였을 때의 후폭풍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고 다른 의원들도 한두 명은 물밑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는 버려야 한다며 임명하면 탈당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는 아닌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송영길 신임 대표를 만나 여야 협치를 당부했던 만큼 무리한 강행 처리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회 과정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문제가 된 장관들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 임명안은 오늘 제가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종식을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가진 백신 기술을 공개해서 누구나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죠. 물론 백신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순순히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세계 무역기구가 곧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계기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매우 예민한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인데 성민혁 기자가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인도는 환자를 방치합니다. 감당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41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만이 희망입니다. 인도는 1차 유행을 겪고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백신 지식재산권을 없애자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가 복제약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를 가진 미국과 유럽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등 팬데믹이 사그라들지 않자 미국 정부가 지재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WHO는 즉각 세계 보건 위기를 바로잡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환영했습니다. 백신 지재권이 없어지려면 우선 제약업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WTO 164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합니다. That process will take a series of months and requires unanimous point of view to move forward. WTO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약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유럽 국가들이 동의할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발표가 결국 선언에 그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백신을 생산 중인 제약사들은 지식재산권을 없애도 생산량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복제 백신도 실제 생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당장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해도 시설을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제약사들은 예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제약협회연맹은 미국의 입장에 단도직입적으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을 늘리지 못한 채 혼란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도 미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 신기술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겨주는 꼴이 될 거라고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그냥 인정하는 대신 차라리 생산량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만든 백신을 개도국에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 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결과물을 내놓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 내 증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신 생산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결정에 동참할지 여부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어서 백신 제조회사들이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백신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특허 기술까지 다 이전받아야 하고 생산 설비까지 갖추는 데는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선언이 당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의 제약사는 국내용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측으로부터 백신 제조에 관한 특허 등의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까지 면제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생산 물량을 결정하고 수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위탁 생산 그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고 일단 국내에서도 좀 더 백신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직 관련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국내 제약사가 없어 단지 복제를 허용하는 수준인 지식재산권 면제만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부 기술들이 들어가겠어요. 한 몇백 개 되는 기술 중에 한두 개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거 못 만들죠. 노바백스처럼 특허 기술을 이전해줘야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면제 기간에 따라 생산 설비에 투자할지 손익도 따져봐야 합니다. 조금 더 정밀한 판단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신체 마비가 오고 의식을 잃는 이상 반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대부분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적지 않은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직장까지 잃었는데 하소연할 데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살 신모 씨는 지난달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고 다음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조차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병원비만 800만 원. 신 씨 가족은 병원비 걱정에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비를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답변이 없으니까 우선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구에 사는 49살 변지현 씨는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복통과 설사 등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두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맞지를 말걸. 이렇게 맞아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걸려가지고 집중치료 받고 그 월급 받고. 지금까지 보고된 백신 이상 반응은 18,260건이지만 인과성이 인정받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선보상, 선제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끼지 말자, 지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인과성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 등에게 긴급 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백신 제조 방법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백신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미중 간의 백신 패권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백신 기술이 미국의 상대가 됩니까? 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산 백신만 생각하지만 중국 백신도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백신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쓰는데요. 90개국 정도가 이 중국 백신을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반면 미국 백신은 캐나다, 유럽, 일본, 우리나라처럼 동맹국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다시 나눠지면서 미중 두 나라의 패권 다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중국의 백신 외교를 건강의 정치화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Even if the US vaccine is safe, it will be used first in the US and its most important allies. 자, 그런데 최근 인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미국이 백신 기술을 풀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코로나가 창궐해 생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죠. 미국이 인도에 2천만 명 분량의 백신 지원에 나서자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5개국에게 중국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미중 두 나라가 백신 패권 전쟁에 나선 셈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경쟁이 백신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미중의 정치적인 속사정을 떠나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계약이 완료된 백신 86억 회분의 이 69%를 선진국이 가져갔는데요. 미중 백신 경쟁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접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또 피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백신이냐 중국 백신이냐를 놓고 이 세계가 일종의 편가르기를 한다는 시각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만 돕고 남의 편은 안 도울 가능성이 커져 코로나 종식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무기화해서 자국의 우호국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코로나 종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쩌면 백신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긴 공수처가 1호 수사 첫 발을 떼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 조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 2명은 합격을 하고도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모셔와 조사한 일명 에스코트 조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용차가 두 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문이 열리지 않아 이 지검장이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2호차는 일반 업무 차량인데다 뒷문이 열리지 않게 개조되지도 않았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과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공수처 문모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최종 합격한 수사관 2명이 최근 임용을 포기하면서 공수처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관이 43명이나 있어 수사에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이 지원을 해 합격을 하고도 가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공수처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20대 청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야말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청년들은 조국 사태와 김어준 논란 그리고 정의연 사태까지 거대 여당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쓴소리를 듣겠다며 초청한 20대 청년 8명. 민주당의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을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은 조국 사태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편파성 논란에 침묵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 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온 게 패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할 시간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사과만 했어도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윤미향 의원이 영상으로 참가해 있었지만 한 청년은 정의연 사태를 거론하며 코로나만 아니라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촛불 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끔한 질책에 의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몇 명은 사과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9.7%로 비호감 정당 1위였습니다. 특히 20대에선 국민의힘과의 비호감도 격차가 8.9%포인트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어젯밤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일이 2시간여 이어졌는데요. 이 메신저 오류 하나가 갖가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카카오톡을 인증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일부 사용자는 실시간 검색어 부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인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전송이 되지 않고 PC버전은 접속조차 안 됩니다. 어젯밤 9시 47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겪은 일입니다. 메신저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 중 96%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소통도 막혔습니다. 그때 뭘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제 폰 문제인 줄 알고 핸드폰 껐다가 켰는데 계속 안 돼서 두세 시간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하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급하게 인증 수단을 문자 메시지로 바꿔야 했습니다. SNS에는 나만 안 되는지를 묻는 글이 이어졌는데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을 때는 바로 상단에 노출이 돼서 금방 알았는데 지금은 찾아보거나 카카오 측은 서버 과부하가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카카오톡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17일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정부는 카카오 측에 장애 발생의 원인과 조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마약 밀매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보통 마약 밀매에는 업자가 화장실 등 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동원되는데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원룸을 일종의 무인 거래소처럼 이용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화장실을 뒤집니다. 변기 아래에 6호 봉지가 붙어있고 그 안에서 필로폰이 나옵니다.
마약 밀매상이 구매자와 약속된 장소에 던지기를 한 겁니다. 뜯었던 장소 있어. 구틀 유리 좀. 뜯었던 장소 좀 이상한데 이거. 마약 조직이 임대한 원룸을 수색하니 일명 007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안에는 각종 마약이 꽉 차 있습니다. 295. 신뢰가 쌓인 구매자에게만 원룸 출입이 가능한 비밀번호를 주고 거래하는 이른바 무인 거래소 수법입니다. 처음. 던지기에서 이제 그 신용이 등급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저 무인 거래소로 옮겨가는 거죠. 이번에 검거된 마약 조직원 16명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유통량의 3분의 1 정도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판매 거래를 올린 뒤 처음에 공짜로 마약을 공급하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음성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노출이 많이 안 됐는데 요즘은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경찰은 일단 16명 가운데 국내 총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사라김으로 알려진 해외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한 남성이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어찌나 몸놀림이 빠른지 경찰을 따돌리고 바다에 뛰어들더니 수영 실력을 뽐내면서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놓치나 싶었는데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현직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음주 단속을 발견한 승용차가 급하게 후진합니다. 경찰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붙잡히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주행랑을 칩니다. 근처 상인들도 돕고 나섰지만 엄청난 속도로 몸을 피하며 빠져나갑니다.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었어요.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놓치게 돼서. 3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부산에서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해경함정 4척과 경찰관 25명이 바닷가를 뒤졌지만 탁월한 수영 실력으로 달아난 A씨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수영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또 누가 과로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여유까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A씨는 3시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매했다가 돌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결국 5시간 만에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현직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달아난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지난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불거진 셈인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가수 김흥국 씨가 운전했던 차량 블랑크박스 동영상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가 싶더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김 씨 차량은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등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게 신용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로 적용됐을 때 최소 3,500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경찰은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해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한 여성이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을 바꿔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접수요원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119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이 법원은 구조대의 소홀 조치는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 A씨는 한강에 투신했는데 살아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대가 신고전화 5분 만에 도착해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버지는 접수요원이 딸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의심해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접수요원과 구조대 지휘관의 조치가 소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뛰어내렸는데 말을 잘 할 수 있냐고 말하거나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소홀한 조치가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도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치 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폭행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벽돌에 망치가 동원되는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시아계 아빠의 폭행이 벌어져서 유모차에 탄 아기가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흉폭해지는 아시아계 혐오범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늦은 밤, 문을 닫으려는 여성을 덮치며 가게 안으로 뛰어든 괴한. 여성을 넘어뜨리더니 벽돌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이를 말리는 여성도 공격합니다. 피해자들은 주류 상점에서 일하던 60대 한인 여성들. 폭행은 2분여간 계속됐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머리를 25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It's just crazy out here, sir. I'm just thank God the people is all right. 뉴욕 맨해튼 거리. 흑인 여성이 앞서갔던 여성 두 명 중 한 사람을 둔기로 내려칩니다. 얼굴을 공격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휘두릅니다. I just touched my head. I felt like, oh, there's a lot of blood in my head. 흑인 여성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치며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틀 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0대와 60대 아시아계 할머니들이 대낮에 버스를 기다리다 흉기로 공격당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같은 날, 식료품점 앞에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있던 아시아계 남성이 흑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워싱턴 D.C.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도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해 14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15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상황. We are Americans and we must have the same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아시아계 혐오를 멈추라고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범행 수법이 더 잔혹화되고 있죠. It is evidence of a profoundly disturbing trend in our country, a feeling that it is okay to beat up on people, to punch them or push them or stab them, just because of what they look like. 언제까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갈수록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난으로 만든 도지코인의 가치가 90조 원을 넘어서자 해외에서는 제2의 도지코인을 꿈꾸는 잡코인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국내 투자자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폭락 전에 빠져나오면 된다는 전략으로 뛰어들겠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되고 만다는 지적입니다. 대체 어떤 코인에 열광하고 있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상어를 심볼로 한 코인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틀 전 상장돼 4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코인 업체는 홈페이지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한국 아기상어 언급을 띄워놓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아기상어와 무관합니다.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nother Elon Musk tweet coin called Baby Shark Tank. Who remembers that song, the Baby Shark? 일본의 유명 만화 캐릭터인 포켓몬을 본딴 코인은 하루 만에 12배 뛰었고 성인 사이트에서 팁을 주는 방식의 로켓 코인은 보름 만에 12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도지코인처럼 모두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지만 투자자들이 잔뜩 몰렸습니다. 도지코인은 가치가 90조 원을 넘기면서 코로나 백신 업체 모더나와 자동차 업체 GM까지 제쳤습니다. 일확천금 소문에 국내 투자자들까지 묻지마 광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한번 어느 정도 일시에 빠져나오면서 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실제 지난해 상장했던 핫도그 코인은 상장 직후 700만 원을 넘겼다 3시간 만에 3원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에 나만 돈 벌고 피하면 된다는 폭탄 돌리기 심리까지 겹쳐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이렇게 도무지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도 힘든 잡코인들은 특히 국내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위 알트코인이 국내에서 무려 1,500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무관심이 무분별한 코인 상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1000% 이상 폭등했던 아루아나 토큰.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60원대에서 700원대까지 오른 도지코인.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잡코인, 일명 알트코인들입니다. 기준 함량이 떨어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요.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은 1542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상장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판단. 1위 업체 업비트에만 176개가 상장돼 있고 무려 600여 개가 상장된 거래소도 있습니다. 정부 허가를 통해 12개 코인만 상장된 일본 최대 거래소, 57개 코인만 상장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국내 거래소는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도 안 된 코인이 버젓이 거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장비 내고 거래소에 들어오면 작전세력이 들어와서 끼우면 몰리니까. 상장 폐지도 거래소가 결정하는데 지난 1년여 동안 180개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 핵심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이재명 경기지사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지만 친문 진영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전 원장과 이 지사가 따로 그리고 여러 번 만났다는 건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죠. 먼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최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를 마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쪽이 먼저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각각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수원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양 전 원장이 귀국한 뒤 두 사람이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밥 사주신다 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내력이 깊어요. 양 전 원장의 귀국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정권 재창출을 지렛대로 이 지사와 친문 사이에 접점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양 전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다 청와대 개편 직후인 올해 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이 지사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서도 만날 예정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양 전 원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양전 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부실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총선 때도 전체 판세를 조율하며 압승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권의 전략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스스로를 야인으로 자처하며 어떤 공직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는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전 원장이 다시 움직인다는 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핵심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문 핵심부가 양 전 원장을 바라보는 기류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주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의 여권 내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양 전 원장이 실세인 것처럼 기사 나오는 게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양 전 원장이 다음 대선에서 맡은 역할이 없지 않느냐며 영향력을 평가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지금까지 쭉 보내왔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주목하는 건 아닌가. 친문 진영 내 거부감의 배경엔 양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분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양 전 원장이 역할을 했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지금도 소통하고 있다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YC와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통해 있지 않으면. 연초 청와대 개편에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다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 떠난 것도 여권 내부에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한 의원도 양 전 원장이 현재로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아프리카 말리 여성이 아홉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세계 최초인데 사진으로 보면서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 싶죠. 아기들이 워낙 작아서 우려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산모와 아기들 모두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손발이 꼼지락거리며 건강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20대 여성 할리마 시세는 이틀 전 아홉 쌍둥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처음 일곱 쌍둥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말리에선 수술할 시설이 없어 정부의 도움으로 모로코에서 출산했습니다. 아기들은 임신 30주 만에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몸무게가 0.5에서 1kg에 불과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평소 난임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9명을 출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난 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도움만 잘 받는다면 다 생존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다둥이 기록은 2009년 미국의 나디아 슈먼이 낳은 8 쌍둥이. 아홉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이 기록을 12년 만에 뛰어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현존하는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해돋이 영상이 강남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이 작품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는데 뉴욕과 런던 등 세계 5개 도시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최윤정 기자 리포트에서 감상하시죠. 붉은 여명이 가득한 새벽, 수줍은 듯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더니 지구 가득히 따뜻한 햇살을 비춥니다. 곧 세상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서울 삼성역 앞 옥외 전광판의 미술 작품으로 84세에도 아이패드 작업을 꾸준히 해온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자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해돋이 풍경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The world is very, very beautiful if you look at it. But most people don't look very much. 2분 30초짜리 영상은 런던, 뉴욕, 도쿄 등 5개 도시에서도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런던, LA에서는 올해 2021년을 기념하며 오후 8시 21분에 동시 상영합니다. He was really excited about the possibility of
sharing a hopeful message with the world as we exited out of this global pandemic. 상업 광고 공간을 예술로 채우고 모든 이가 예술을 향유하자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8월에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걸린 해돋이 작품이 코로나 시대의 어두운 세계인의 마음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한국 손님 덕분에 매상이 늘어난다. 1983년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관광객의 쇼핑 실태 기사에 붙인 제목입니다. 주부 교실 회원 17명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쇼핑만 하면서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품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방기구, 전기제품, 손목시계, 카세트 라디오, 화장품, 그리고 너나 없이 챙긴 게 코끼리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 검색대를 지날 때는 손이 모자라 짐을 발로 밀었다고 했죠. 이 기사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샀을 뿐이라던 주부들도 결국 고개를 숙였고 들여온 물품 40%를 자진 반납 형식으로 세관에 넘겼습니다. 한 해 일제 밥솥 15,000개를 들고 오던 시절에 이른바 코끼리 밥솥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며 쓴웃음 짓는 옛 이야기입니다만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이번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이 사진에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주영 대사관에 근무하다 들여온 외교관 이삿짐에서 부인이 도자기 1,200여 점을 풀어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뭘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스스로 비명이 터져 나올 만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과정에서 사용하다가 얼마 정도 한도가 관세가 면세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 1인당. 박 후보자는 샹들리에 8개를 포함해 모두 쓰던 것들이어서 관세가 면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집은 30평쯤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형 샹들리에 8개를 어디에 걸었을까요? 도자기를 판매한 데 대해서는 이제서야 소매업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행위의 잘잘못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런 분이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외국 학회의 가족과 동행했고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18번이나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을 보면 도무지 뭐가 잘못된 건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는 여당 의원들이 도리어 측은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하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청문회에서 공격받는 걸 훈장 하나 다른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보다는 지나친 신상 털기로 변질된 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제도 탓할 일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별에서 온 장관 후보자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비, 바람, 황사 소식까지 있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텐데요. 강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한두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고비 사막으로부터 황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는데요.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쪽으로는 특보도 내려지겠고요. 해안가로는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로 꽤 서늘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이 21도, 대구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황사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